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가선입니다. 오늘 또 미국 탐험 이제 버지니아주로 떠나볼 텐데요. 여러분 역시 버지니아주 그러면 미국의 초기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번 버지니아주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동영상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구독자님들 매우 환영합니다. 그리고 혹시 제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저에게는 매우 큰 영광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버지니아주를 한번 시작해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버지니아 호스센터라고 말이 많은가 보죠? 그래서 미국에서 가장 다채로운 휴일을 즐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버지니아를 여행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는 수많은 관광 테마 중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될 것입니다. 뭐 역사적으로도 일단 매우 그쵸, 유서 깊은 곳이고, 역사 탐방, 저기 있네요. 그다음에 아름다운 자연. 여러분, 여기. 지금 이 관광 그고 USA라는 사이트에서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자연이래요. 기막히게. 브랜드 아울렛, 쇼핑도 할수 있고. 야, 끝없이 이어지는 청정 해변에서의 일광욕. 야, 좋죠. 여러분, 그죠? 그다음에 현지에서 생산된 식재료와 수상 경력에 빛나는 와인. 여러분, 그러니까 가족들 다 같이 가서, 그죠? 누구는 쇼핑하고, 그죠? 누구는 와인 마시고. 아, 우리 똘똘한 어떤 사람은 역사 탐방 보러 가고, 그러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걸 선택해서 다닐 수 있는 그런 좋은 곳이고, 그죠? 여러분, 한번 버지니아주가 어떤 위치에 있나 한번 볼까요? 여러분, 보시면, 여기입니다. 여기 버지니아주. 노스캐롤라이나 위쪽에 있고, 그죠? 켄터키주와 웨스트 버지니아랑 테네시주랑 경계를 맞대고 있는데, 여기 옆에 이렇게 만 것처럼 돼 있어서, 여기가 또, 여기 메릴랜드 땅인가? 여기 메릴랜드 땅이구나. 여기 메릴랜드 땅인데, 만의 요 하부 쪽. 하부는 또 버지니아 땅이네요. 야, 여러분 여기 이런데 그쵸? 정착민이 오기 얼마나 좋습니까? 딱 오면 여기에 파도 같은 거다 막아주는 이런 데가 있고 그런 게 이런 데다 항구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여기 뉴포트 여기 한게 있네. 이런 데 와서 딱 그죠? 최고죠 뭐 그죠? 버지니아. 여기 이런 데 무슨 저기 이런 삼림과 거의 뭐 전형적인 미국 동부입니다. 그쵸? 그 경작지 있고 그다음에 산이 있고, 그죠? 삼림이 있고, 또 이런 데서는 또 트레킹하기 좋은 데가 또 엄청나게 많겠죠? 또 여기는 습지인가 보네. 습지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자, 경작지가 있고, 여기 산이 있네. 산이 이렇게 또 이렇게 산이 있고요. 아래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져 있네요. 그죠? 뭐 이런 것인지 알수 있고요. 이런 곳이로. 그다음에 미국의 최대, 최고의 식민지였대요. 그래서 버지니아주를 현지에서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버지니아. 연인이 가기 좋아서 그런가? 대통령의 저택을 볼수 있고, 또 역사적 장소를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역사. 그러니까 미국 국내 사람들한테도 굉장히 좋은 그런 관광지이겠네요. 그다음에 미국 최초의 영국민 정착지가 있습니다. 거기는 제임스타운이라고 하고요. 콜로니얼 윌리엄스포크. 콜로니얼 식민지라는 뜻이잖아요, 벌써. 그러니까 최초의 지금 식민지였다고 하니까 버지니아가 그죠? 그다음에 미국 전쟁이 종식된 장소인 요크타운이라고 이루어진 식민지 역사 삼각지가 있대요. 히스토릭 트라이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쉐논도어 국립공원에서 와인 한 잔을 마시며 석양을 보는 낭만이 가능하다. 이야. 이런 데서는 근데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데서 마시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죠. 이런 데서는 셀카도 찍지 말아야 돼요. 위험합니다, 여러분. 그쵸? 죄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한참 산통을 깨는 말을 해서. 버지니아 오이스터 트레일. 여러분, 이거, 그, 오이스터니까 굴이요. 그죠? 아, 여러분, 굴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굴은 역시 화이트 와인하고 잘 어울려요. 그쵸? 특히 프랑스의 샤블리 와인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석회암 지대에서, 석회가루가 포함되어 있는 토양에서 나오는 와인이 굴하고 잘 맞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다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미국 최초의 식민지라고 하네요. 이런 식으로 집을 지었나 봐요, 옛날에. 이거 왜 이렇게 예쁩니까? 이거 국립묘지인가? 알링턴 국립묘지래요. 자국 군인을 위한 미국 국립묘지. 남북전쟁 시대에 세워졌다. 튤립 같은 거나 이런 거. 아, 벚꽃인가요? 이거 뭐 벚꽃인가요? 그다음에 여기는 무슨 뭐 항공 뭐 이런 게 있나? 스미소니안 국립 항공 우주박물관. 이야,
컬렉션이 되게 좋아 보이네요. 6만여 개의 희귀 황금기가 있대요. 그 다음에 버지니아 비치 보드워크. 여러 아까 전에 저기 대서양의 면에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기 또, 와, 여기 백사장이 잘 돼 있고 굉장히 깨끗하게 조성되어 있네요. 이런 해변이. 그쵸? 예쁘다. 와, 이거 단풍 보세요. 와, 셰논도 국립공원. 아까 전에 보셨죠? 거대한 블루리치 산에 야생이 어우러진 이 공원이다. 와, 진짜 멋있다. 그리고 여기는, 와, 저기,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네, 사저인가 봅니다. 포토맥강. 포토맥강 굉장히 유명하죠, 여러분. 가까이 자리한 워싱턴 대통령의 사유지다. 그래서 훗날 미국 초대 대통령이 된 무공훈장 수여 장군의 삶이다. 저, 워싱턴 장군이었죠? 야, 포토맥강이 어딨나요? 자, 볼까요? 포트. 이런 데인가? 여긴가 보다. 워싱턴, 그니까, 이게 워싱턴, 포토맥강이 여긴가 봐요. 그쵸? 워싱턴은 그냥 이름이 붙어 있는 거 보니까, 그죠? 예. 야, 그래서 이렇게, 버지니아주는 포도 같은 것도 많이 생산하나 보죠? 그러니까 와이너리가 있나 보죠? 자, 그러면 이제 버지니아주의 관광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관광 자원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역사와 뭐 이런 걸, 문화 이런 걸 살펴보죠. 예, 버지니아주, 이거 뭐야, 이거. 어떤 사람이 이거 누르고 있네. 그러므로 언제나 폭군은 이렇게 죽게 될 것이다. 이거 폭군인가 봐요, 아래. 그죠? 야. 정의의 사도가 지금 폭군을 이렇게 칵 깔아뭉개고 있는 모습이고요. 동부에, 그죠? 여기 좋은 위치에 이렇게 있고. 예. 주의 도시, 리치몬드. 최대 도시는 버지니아 비치라고 하니까 여기 역시 해안 근처에 최대 도시가 있네요. 인구 한 840만 명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미국 합중국에 10번째로 가입했고, 그 다음에 민주당 텃밭이네요. 네, 한번 봅시다. 미국 남부의 주고 인구 840만 명, 주도는 리치몬드. 그 다음에 보스턴이 있는 매사추세츠주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기초가 형성되었다. 매사추세츠주에는 여러분 보스턴이 있죠. 네, 하버드대학교도 있고요. 그렇죠? 버지니아라는 이름은 버진 퀸, 즉 천연 여왕이라고 불린 잉글랜드 엘리자베스 1세를 따라서 붙여졌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정치는 여기 역시 여러분 그 민주당 텃밭이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역사. 영국에서는 엘리자베스 1세 치세 기간에 남자 85명과 여자 17명 총합 102명을 이곳에 정착시켰으나 모두 풍토병으로 사망했답니다. 와, 여러분 비극의 역사네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주 승격 당시 주도는 윌리엄스버그였으나 1780년 리치몬드로 주도를 옮겼고요. 이후 남북전쟁에서 남부 맹방에 소속되었네. 그렇군요. 리치몬드는 4년간 남부 맹방에 수도했다. 이때 분리된 자유주인 웨스트 버지니아와는 영영 이별, 정치 성향도 한동안은 남부주로 비슷하다가 1896년, 즉 20세기 이후 대선 지지 후보가 정반대일 때가 훨씬 많았다. 북부, 남부에 주로 편입돼 있었는데 북부주 쪽으로 이제 가버리는 거군요. 정치 성향은. 그죠? 웨스트 버지니아가 민주당 지지가 강하던 동네에서 공화당 텃밭이 된 데 반해서, 여기는 완전 반, 그거네요. 좀 약간 반대로 돼버렸네. 그죠? 학교는 버지니아 대학교, 윌리엄 앤드 메리 대학교, 버지니아 커뮤니티, 버지니아 대학교 되게 많네요. 조지 메이슨 대학교 등이 유명하며, 와. 여러분, 조승희가 저지른 버지니아 공대 총기 난사 사건이 버지니아 공대에서 일어났다. 이건 끔찍한 역사입니다. 아, 어떡합니까? 참고로 미국 총기협회인 NRA 본부 역시 버지니아에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되게 아이러니한 일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는 버지니아가 워싱턴 DC 바로 옆 동네라는 점이 작용했다. 네, 인종은 흑인이 많네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20% 이상을 차지하고 유럽계 백인이 7% 이상이라고 하네요. 한인들의 수도 전체 1%다. 다른 지보다 전체 1%니까 8만 명 정도 되는 건가요? 네.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며 특히 주 북부의 에난데일에는 약 6천여 명 정도 살고 있다. 그렇구나. 한인타운이 늘어나가고 있는 곳이라고 하네요. 센터빌로 오면 여기가 미국인지 한국인지 궁금한 만큼 한국어 표지판이 많대요. 와, 트리비아. 미국 대통령 중에 8명이나 버지니아주가 고향이래요.
그 이유는 미국 건국 초기에는 버지니아가 당시 미국 남부의 태반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렇죠? 여러분, 미국 건국 초기에는 동북부 쪽에 몇 개의 주만 지금으로 치면 아주 적은 땅이, 그죠? 작은 땅이 그 미국의 전부였는데, 그러니까 버지니아가 차지하고 있던 그 비중은 훨씬 높겠죠. 그래서 남부의 중심 지역 취급을 받을 정도로 크고 인구도 막, 그러니까 남부 연 뭐죠? 그 남부군의 그 주도로 저기 사용됐겠죠? 그죠? 특히 상류층 거주자가 많았기 때문에 영향력이 강했다. 그래서 1대 조지 워싱턴. 야, 다 유명한 사람들이네요. 그죠? 3대 토머스 제퍼슨. 야, 다 들어보셨죠? 제임스 메디슨. 그다음 제임스 멀로. 다 저거죠. 유명한 사람들이죠. 버지니아 출신 대통령이다. 앤드류 잭슨 이전에 미국 대통령은 딱두 개의 주에서 나왔대요. 남부의 버지니아, 북부의 매사추세츠. 그것도 매사추세츠 출신 두 명이고, 존 애덤스와 존 퀸시 애덤스 부자라고 하네요. 이것도, 그러니까 한 가정에서 나왔네요. 이는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의 잭슨식 민주주의로 서부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어느 정도 감소했다. 그렇구나. 이후 버지니아 출신 대통령 9대 윌리엄 해리슨, 10대 존 타일러, 12대 제커리 테일러. 많네요, 그래도. 결정적으로 남북전쟁 시기 남부연맹의 수도가 버지니아의 주도 리치몬드였을 정도로 남부에 깊숙하게 관여했던 버지니아가 남북전쟁에서 북군이 승리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영향력을 급격히 상실하면서 완전히 날리게 돼버리고요. 남북전쟁 이후에 버지니아 출신 미국 대통령의 우드로 윌슨 뿐이라고 합니다. 28대. 그죠? 민족 자결주의로 유명한 우드로 윌슨. 진짜 그 3.1운동 배울 때 오지게 많이 들었던 이름이죠. 그 다음에 뉴저지 출신 민주당 대통령입니다. 어쨌든 뭐, 그죠. 그리고 어쨌든 여러 가지 차별이 심했던 주다. 남부였구나. 옛날에는. 그 대표적인 예가 당시 장애인에 대한 여러 편견을 내세워서 야, 1920년대부터 지적 장애인들에게 시행한 단종법이래요. 야, 지적 장애인들한테 무슨 뭐 불임수술 같은 거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1970년대, 어우, 되게 늦게 폐지됐네. 결국 폐지되고 공식 사과까지 했다. 근데 이 사과가 사실상 변명에 가까워서 아직까지도 욕을 먹고 있다. 되게 보수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구나. 그다음에 또 러빙 대 버지니아라는 흑인 민권 운동을 다룰 때 언급되는 악명 높은 인종 간 결혼 금지법도 있었대요. 그래도 그나마 버지니아 주의 정치 성향이 민주당으로 넘어간 이후에는 그 다음에 일어난 동성 결혼 합법화에 있어서는 엘라베마주 같은 이 딥사우스라고 그러죠. 진짜 골수 그런 남부 그런 다른 남부 주들이 난리를 친 탓에 버지니아는 비교적 조용히 넘어갔다. 그러네요. 어쨌든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남부의 상징처럼 되어 있었지만 워싱턴 DC의 세가 워싱턴 DC가 가까이 있잖아요. 수도가 내가 북부 버지니아를 중심으로 점차 성향이 변화되면서 민주당 성향으로 가서 이제 경합주가 되어서 결국은 경합주에서 민주당 텃밭이 되는 거 아니냐까지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신기하네, 그죠? 야, 그래서 남부 쪽은 아직도 그건가 봐요. 북부는 워싱턴 DC의 영향으로 좀 약간 민주당 성향, 조금 진보적 성향이 돼가는데 비해서 남부 쪽에는 보수적인 성향이 강해서 분리까지 하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긴 하나 보죠. 정치적 성향이 굉장히 다른데고 합니다. 남부의 상징이었는데 예전에는 지금은 점점 이제 북부 성향으로 조금 이렇게 넘어가는 과도기에 있다고나 해야 될까요? 주 북부에서는 주로 워싱턴 연고의 팀을 응원하지만 남부에서는 전국 그 팀을 응원한대요. 스포츠에서는. 한국에선 담배 이름이 유명한데 말보로로 유명한 알트리아가 버지니아주에 있답니다. 담배 버지니아도 있다. 담뱃값이 제일 싸대요. 미국의 모든 주 중에서. 뉴욕의 3분의 1 정도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6. 그래도 비싸네. 그래도 지금 뉴욕은 한 2만 원 정도 하는 건가, 그럼?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2017년 8월 12일 남부 연합 측 장군의 동상 제거에 반대하는 동상을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자들과 KKK들이, 신나치주의자들이겠죠? 무장한 채 미국 전국에서 주도 리치먼드와 샬롯빌에 모여들었답니다. 어우. 그래서 나치 반대 시위대와 충돌해서 수십 명이 부상이. 아, 여러분. 한마디로 스톤 칠드런, 도라이들이 많네요. 그죠? 아, 왜 이럽니까, 진짜. 아이고, 극우단체들이 와가지고, 그죠? 또 상징적인 또 그런 게 있군요. 리치몬드라고 하는 데가 또 남부의 그거였으니까, 그죠? 예. 특이한 점으로 번개가 미 전역을 통틀어 자주 발생한대요. 야, 1959년에서 2000년까지 41년 동안 번개로 인해서 58명이 죽고 238명이 다쳤대요. 와, 심지어는 번개를 7번 맞고도 죽지 않은 로이 설리버리먼이라는 사람도 있대요. 야. 일반인이 번개에 맞을 확률은 3000대 1입니다. 야, 뭐 이런 이야기 있고 대장 매체는 뭐 그렇고요. 출신 인물 한번 볼까요? 뭐 어떤 사람들이 있나? 루이스 풀러? 이 사람은 과학자로 알고 있고요.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 사람. 마사 워싱턴, 제퍼슨, 매튜 리치웨이, 이거 장군이죠? 우리나라에 한국전에도 왔었죠. 리치웨이 준장이었나? 우드로 윌슨은 뭐 유명한 대통령이고, 그죠? 제임스 베디슨, 제임스 벌레, 다 정치인들이 많네요, 역시. 조지 워싱턴, 존 마셜, 존 타일러, 토머스 제퍼슨, 이런 사람들. 예. 에릭 슈밋, 그 다음에 배우 코미디언, 마크 로팔로, 샌드라 블록이 여기, 워런 비티, 이런 사람도 여기 출신이군요. 버지니아 출신. 샌드라 블록. 라거나. 미키 제임스. 잘 모르겠고요. 엘라 피츠제럴드. 피츠제럴드라고 유명한 흑인 여성 재즈 싱어가 있으셨죠. 여기 출신이군요. 이분이. 나 저는 미시시피 출신인 줄 알았는데. 여기 출신이구나. 힐러리 한. 힐러리 한은 저건데. 바이올리니스트인데. 아, 나 이 사람 스위스 출신인 줄 알았는데. 미국 출신이었군요. 아, 나 왜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지? 그다음에 잘 모르겠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버지니아 주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 여기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주군요. 예. 그래서 내일은 또 다른 주로 한번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마 워싱턴 DC일 거예요. 아마 그 도시이지만 이제 독립돼 있는 구역으로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